동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메일옥션에 회원 가입하시면 법원경매 물건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메일옥션 어플도 있답니다. 많이 등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네, 주택입니다. 네, 사건 번호가 2020 타경 61432. 매각기일은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10시 30분 예,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단독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토지 면적은 225평이고 건물 면적은 예, 한 8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집이 멋이 아주 있네요. 예, 멋있게 설계가 되어서 예, 잘 지어진 집인데요. 네, 여기 용인시 기흥구가 이제 좀 땅 가격도 그렇고 단독주택들이 가격들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원래 감정가는 12억에 나왔던 건데 지금 한번 유찰돼서 예, 8억 4,200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유찰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금액에는 낙찰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번 더 유찰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물건 네, 그 등기사항에는 소멸되지 않는 등기사항은 없어서 근저당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 없으시니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입자가 이제 서울보증보험이 이제 세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후순위여서 네, 선순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염려하실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지하가 있고요. 1층, 2층, 그 다음에 또 지하에 차고가 따로 있고요. 예, 단층에 또 주방이랑 보일러실이 따로 또 이제 제시외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하갈동 333-4 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333-4 외1필지거든요. 예, 그래서 334-4 번지는 대지로 197평이고 333-5는 임야로 28평이 이렇게 두 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층은 39평, 건물은 지금 1층은 39평, 2층은 23평, 예, 지하는 예, 7평 정도가 이렇게 지금 건축 예, 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으로 지금 아까 이제 이용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연 녹지 지역이고 예, 뭐 아무 문제 없으니까 진행하실 분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